특집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한 분들과 같이 하고 있죠. 네, 스튜디오에는 현재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김은희 선생님과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서 나와주신 리포터 재연화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영어 완전 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들과 함께 영어에 관한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Yes, I'm ready. Okay, perfect. Alright,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our first episode from 김찬아님. 외국인이 말을 걸면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머뭇머뭇합니다. 저도 멋있게 영어로 샬라샬라 샬라샬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은데 틀리면 어쩌지? 창피한데? 이런 감정이 더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어 학원도 다녀보고 영어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이 생길까요? 유유유유. 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There is a saying, live like you will die tomorrow.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Yeah, you should no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실수할 거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지금 선생님인 저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닉과 미아도 어렸을 때는 분명 아마 베이비 스텝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실수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수를 하면서 배우게 되니까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첫 발짝을 내비둬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lright, it's time to move on to our second episode from none other than our listener, 미롱님. Let's take a listen.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초등학생 두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하루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내추럴이 무슨 말이야? 내추럴은 말이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혈관 자체가 터져서 머리에 피가 고일 수도 있고 몸 안에서 피가 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고개를 갸우뚱 기우뚱. 내추럴이 그런 뜻이야? 진짜야? 이상하네. 내추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내추럴은 무서운 실화인 뇌출혈이었고 딸아이가 말한 내추럴은 natural 맞나요? natural 자연의 정상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영어와 동떨어져 있던 저는 딸아이가 하는 말을 일도 영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영어와 동화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영어 연습을 위해서는요 일상에서 영어를 말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바쁘니까요 당연히 시간 없죠. You should make time. 시간 만들어내야죠. 저는 I'm morning person. 아침형 right. 인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 시간이 영어로 된 컨텐츠를 보고 손에 대서 읽는 어떤 그런 연습 어떤 습관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대학 시절에 친구랑 술을 엄청 마시고 기숙사에 와서 둘 다 잠이 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새벽 6시가 되더니 제 친구가 저를 봤는데 벌떡 일어나서 영어 방송을 듣고 그걸 따라 있더라는 거예요. 와.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에서. So 그래서 너 진짜 대단하다며 뒤에서 잠든 친구가 봤다고 해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Okay, so we'll move on to our next episode. This is from one of our listeners called 레미 엄마님. Let's take a listen. 저는 올해 6살 되는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아파트 상가에 영어 학원이 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등록했습니다. 학원에서 영어 이름을 지어오라 해서 고심 끝에 닥터 메스터핀스의 레미라는 간호사 이름을 따서 레미라고 짓기로 했죠. 수업 첫날 딸을 데리고 간 저는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쳤고 선생님께서는 딸 아이의 영어 이름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레미! 라고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레미가 익숙치 않으셨는지 스펠링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I don't know 하고 나서 이리저리 구조의 눈길을 보내던 중 마침 구세주와도 같은 원장 선생님이 제 쪽으로 오시길래 딸아이의 영어 이름은 캐릭터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설명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딸을 데리러 가니 또 원어민 선생님이 딱 나오셔서 제게 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냥 얼른 오케이 하고 사람 좋은 웃음만 짓고
딸아이의 손잡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저녁에 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수업 피드백 받으셔야 하는데 그냥 가셨더라고요. 라고요. 학원을 다녀와서도 마냥 즐거운 제 딸에게 넌 수업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받은 사탕과 스티커라고 합니다. 아, 학원비 아껴서 스티커랑 사탕만 왕창 사다 줬다면 최고의 엄마가 되었을 텐데요. 내일 아이가 또 학원 가는 날이네요. 내일 원어민 선생님 만나면 저는 뭐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할까요? 영어 학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표현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네. 처음에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 딱 만났을 때 이 딸아이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하실 때 How is she doing? 이 표현 하나 외워가시죠. 딸 아들이라면은 How is he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면 솔직하게 Sorry, can you speak slowly. 죄송한데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는 can you speak in easy word for me? 조금 쉬운 단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 right, friends. Now it is time for our last episode of the day from one of our listeners, Kong King Kang Nim. Let's take a listen.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여 년 전 저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이 카운터로 오셔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고기 플리즈.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고기? 라고 되물어 보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고기를 마구 끄덕이며 예스, 예스 이러시더라고요. 햄버거 가게에 와서 고기라니요? 고기테리언도 아니고 빵을 거부하신다니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No bread? 그러니까 그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No, no, no. 고기, 고기 please 하시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그런 와중에도 아주 침착하게 작은 사이즈의 버거인지 큰 사이즈의 버거인지 확인을 해야 됐기에 다시 물었습니다. Big or small? 그러자 그분이 소리 높여 대답하시더라고요. Small, small.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Small, 작은 사이즈. 고기, 햄버거 가게에서 고기 패티만 달라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상자에 고기 패티만 탈랑 담아서 손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상자를 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또 크게 이야기하십니다. 고기, 고기. 그래서 제가 말했죠. This is 고기, 고기. 하지만 그분은 No, No, 고기, 고기. 그래서 저는 침착을 유지하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콜라? 너 고기, 고기. 그분의 고기 사랑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분의 손이 커피 머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커피? 네, 맞았습니다. 커피였습니다. 그분은 일본 손님이었고 이 코히라는 발음이 커피의 일본 발음이었던 거죠. 윗니로 제 아랫입술을 사정없이 누르면서 커피, 커피, this is coffee 라고 하며 저는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는 발음이었어요. 커피가 고기가 되는 문제. 이 발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발음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막 이 다른 말이 정답이다라는 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발음이다라는 건 없지만 분명히 F를 발음하는 방법, K를 발음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익히신다면 좋고 정말 실제로 이렇게 식당에서 파트타임 잡아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외국인 손님 왔는데 갑자기 못 알아들었다면 사진 같은 걸 좀 보여주면서 Do you mean this one? 예, 요 표현 한마디도 준비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영어 완전 정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많은 영어 고민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